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만 함께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83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었던 QR코드는 잠시 후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지 이슈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무력 시위는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네 번째인데요. 자, 이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벌써 네 번째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발사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를 위해서 이 이슈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오늘 발사를 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방송 출연을 하는데 이제 오늘의 또 따끈따끈한 이슈를 아마 다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이슈를 좀 다뤄보게 됐는데 사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와 관련돼서 즉 북한이 왜 오늘 미사일 발사를 했느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어떤 반발심에 의한 표출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대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진행되는 기간 또는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자주 해줬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한미연합훈련 부분이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습훈련을 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긴장감을 조성했다. 즉 기분 나쁨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유엔 그 안보기구와 관련된 어떤 이제 불법적인 조항 부분들, 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피해가면서 국제적인 질타는 조금 피해가려고 하면서 반발을 좀 많이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발사 당일 흐름 부분들이 뭐냐면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북한과의 그래도 나름대로 협력은 아니더라도 뭐 직접적으로 좀 담대한 구상을 해서 뭔가 좀 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거부 의사를 좀 밝혔다. 나는 남한 측하고 우리는 남한 측하고 대화할 생각이 지금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계속 북한을 위협 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대화를 하자고 하는 부분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표현 또는 표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초반부까지만 해도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잘 안 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뭔가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쏘는 흐름들이 나오면 우리 증시가 상당히 그날 순간 급락이 나온다거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변동성 하락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을 가졌는데 왜 지금은 그럼 시장의 영향도가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많이 쏜다. 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한번 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 차라리 북한 그 뭐 인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 하나라도 뭐 쌀이든 뭐든 좀 나눠주면서 좀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드는 게 좀 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비싼 미사일을 너무 자주 발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발사한 횟수가 뭐 거의 수십 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특정 시점에 미사일을 한두 개 발사한다고 해서 시장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로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긴장감이 많이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미사일 한두 발 정도 쏘는 거야. 뭐 원래 한 두세 달 간격으로 또는 뭐 빠른 많으면 한두 달 간격으로 쏘는 건데 라는 인식이 좀 들면서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차례 더 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실험적인 성격으로 또 반발 성격으로 이런 해상을 통해서 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시장에는 그렇게 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시장은 이미 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 시장이 타격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내시면 참여코드 입력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반기 증시 방향성 알고 투자하자. 네, 하반기는 우리 증시가 또 어떤 모습을 펼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워낙 시장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자 전문가님은 하반기 증시 방향성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신가요? 네, 우선 방향성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큰 하락이 동반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눌림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큰 조정은 끝났다. 예,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하면서 강의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 뭐 하나하나 현재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변수들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오늘 날짜에 이제 코스닥의 월봉 흐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사실 왜 거래소를 안 가져오고 코스닥의 흐름을 짚어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산업군지수라고 해서 거래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들의 어떤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나라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수는 사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는 주요 종목들이 중대형 주급보다는 중소형주에 많이 위치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보는 부분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증시를 살펴볼 때도 다우 산업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나스닥을 위주로 살펴보잖아요. 나스닥이 올랐다, 나스닥이 떨어졌다에 대한 포인트가 시장의 요인에서 중요 포인트로 작용을 하지, 시장 분석가들도 다우지수가 어땠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뭐 S&P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거기에서 또 직접적으로 뭐 테슬라가 어떻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좀 대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기본적인 흐름에서는 산업군에 대한 흐름 부분들보다는 최근 흐름에 맞는 지수에 좀 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이제 월봉 흐름인데, 흐름을 보면은 지금 자리의 흐름과 흡사한 자리의 흐름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지수가 반등을 해준 뒤에 좀 강하게 조정 흐름이 나오고 나서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 부분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구역이죠. 보시면 2020년도 이후로도 2021년 중반 정도까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좀 기간 조정이 오래 진행이 됐죠. 이번 연도에만 조정이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증시의 조정, 특히 코스닥의 조정은 이미 2021년 중반,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흔들흔들거리면서 저점을 낮춰가고 고점도 낮춰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월봉선상에 두 번의 양봉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즉 한 번의 양봉은 중간중간에도 사실 나오죠.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나왔다 음봉으로 전환되면 음선 장악 형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방 신호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큰 조정 신호가 나온 다음에 양봉이 완벽하게 두 차례 정도가 좀 굵직하게 확인이 되고 나면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턴되는 그런 흐름이 일반적인 기술적 패턴에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역대 어떤 지수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코스닥의 월봉 흐름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번 달에 굉장히 우리 증시가 잘 버텨줬고 그 이후에 이번 달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해당 양봉을 음봉으로 전환할 확률이 극히 줄어들고 있는 바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에 대한 상태를 지금 탈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과대 낙폭 구간대를 이제 이탈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6월 음봉 같은 경우에 1월 음봉과 같이 굉장히 장대 음봉이 나와 있죠. 역대급 기록으로 기록될 만한,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음봉이 이번 연도에는 사실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만큼 단기적 급조정이 사실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 상태에 들어간 흐름에 대한 회복력 또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월봉선상으로 일단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 주봉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작년 중반부부터 벌써 조정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상반기 초 코로나 관련된 뭐 쇼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력을 막바지로 준 뒤에 주가 자체가 보시면은 1년 가까이 1년 이상을 상승 흐름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어떤 20주선에 대한 지지 구간대를 밟아주면서 주가의 어떤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게 끊기기 시작한 구역이 바로 작년 6월 흐름 부분부터 이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봉에서 중요하게 보는 가장 기본적인 주선은 20주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어떤 단중기적인 지지선이라고 하는 건 22평선을 보잖아요.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20주선을 지키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의 흐름은 앞으로의 추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한번 강하게 그 주기준으로 깨지는 흐름 또는 주기준으로 깨졌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그 흐름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흐름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20주선의 저항 구간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이후로 여기 보시면 20주선이 강력하게 한번 깨진 뒤에 다시 회복력 시도를 했지만 중요한 가지,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죠? 항상 상승 추세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고점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맞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야 이거를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20주선에 대한 흐름을 깨고 극복은 시켰지만 여기 보시면 직전 고점 돌파를 성공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고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직접적인 고점 저항이 나오다 보니까 20주선은 이제 쉽게 깨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깨지는 흐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주선이 한번 깨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지지 주선이라고 하는 60주선의 지지를 밟아봤으나 역시나 반등 시 다시 한번 20주선에 대한 안착 시도 실패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가 역시나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강한 하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주선과 60주선이 데드 크로스를 나타내주는 모습을 형성해주면서 본격적인 완벽한 하방 흐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올해 초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60주선이 깨지고 60주, 20주 데드크로스가 나와버리니까 마지막 120주선에 대한 지지를 시도해 보려고 했죠. 그리고 반등 시도를 했는데 이제 어디 걸리나요? 60주선 자체, 20주선이 깨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60주선 지지를 받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 반등을 실패하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120주선의 지지를 받으면 결국 60주선에 대한 재돌파는 나오지 못하는 흐름이 되게 되고 이제 20주선 저항권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보시면은 20주선을 코스닥이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깨져 내려가는 흐름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왜 우리가 아까 월봉선상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2개월 월봉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 어떤 강력한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봉을 추가로 보냐면 주봉선상에 이제 저항권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포인트로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위치에 있는 지수, 즉 그러니까 오늘 뭐 조정이 나온 이유가 이 어떤 주선의 저항 때문에 밀려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격선상으로 20주선에 인접한 구간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 상승 탄력에 대한 부담을 사실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이 주봉선상의 중요한 흐름 부분들은 뭐냐? 과연 우리 코스닥 지수가 20주선을 이번 달에 돌파 성공하고 마감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남아있는 이번 달 흐름에서 20주선을 돌파 성공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선에 해당을 하는 60주선까지의 기술적 도전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60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 약 925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20주선에 대한 돌파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상방 시그널에 대한 목표 수치를 92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지수를 볼 수 있다. 하반기에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추가 상승 기대치는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주선상의 코스닥이 20주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 그리고 나면은 잠시만요. 자,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60주선과 120주선이 데드크로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방어가 되면서 상방전환 파동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25포인트에서 만나요. 주선이 지금 주선 데드크로스가 추가적으로 장기 주선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정배열 전환을 다시 시도할 거냐 그리고 주가가 상방으로 본격할 수 있냐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일봉 흐름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925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 흐름 부분들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가 950, 여기가 900이니까 여기까지는 이번 달에 잘 추가 상승파가 일정 수준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조금 덜 올랐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작년 6월부터 고점을 잡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지수에다가 이번 6월 파동에서 글로벌 증시보다 추가 과대낙폭을 한번 쇼크를 더 받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과대낙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나스닥의 변동성만큼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해 있는 자리가 우리 코스닥으로 따지면 900포인트 정도 자리까지 벌써 올라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쪽 저점 구간, 고점 구간이 잡혀 있었던 몇 달 전에 어떤 흐름 부분들, 그 구간대를 이미 극복을 해서 올라타서 고점 돌파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그만큼 반등 파동이 나오면 좀 더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월이라든지 9월 어떤 FOMC 회의 전 기조까지의 어떤 상승력에서 탄력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올 확률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시장을 기술적으로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건 기술적인 거잖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종목도 그렇지만 시장도 차트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아닌 종목도 재료가 있어야지 올라가고 재료가 없으면 떨어지고 악재가 오히려 생기면 급락이나 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시장의 지수 흐름도 올라갈 만한 사유가 있으면 올라가고 떨어질 만한 악재가 나와야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차트 분석은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워낙 차트를 많이 보고 어떤 시장이나 종목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우선 차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알아보고 이 부분에 맞춰서 하나씩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표예요. 다행히 우리가 이번 달에 이미 미국의 CPI라든지 P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매달 발표되는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번 달은 잭슨 홀 미팅 부분에 의해서 사실 FOMC 회의가 없지만 다음 달과 그리고 11월, 12월에는 FOMC 회의가 미국에서 추가로 열린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금리의 수치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 낙폭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의 여부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또 우리 증시만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국내 금리 발표 그리고 특별한 영향은 최근에 크게 없지만 북한과 같이 분단 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나라만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표가 되죠. 그래서 국내 금리 방향성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만 순간적으로 빠진다거나 약세를 칠 만한 영향들을 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일 날짜의 그런 변수, 흐름 부분들도 벌써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도발 변수에 따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넣어놓은 거지만 사실 영향도에서 사라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크게 짚어볼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의 변수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흐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죠. 우리나라 영향도에 의해서만 우리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미국이라는 시장 지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지수도 전 세계적인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쟁 가능성 그리고 그 외에 국제
분쟁에 대한 변수 부분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이 싶었지만 다시 조정으로 빠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변수, 앞으로 나올 변수는 몰라요. 뭐가 새롭게 튀어나올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고 또 제가 미래에서 왔다면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알차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어떤 시간 여행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준선에서만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요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변수가 소멸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 것이냐. 즉 대만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약간 충돌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소멸 시점 부분에 따른 어떤 리스크 회복력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신규 변수가 뭐가 등장할 수 있을 부분들이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미국의 CPI 최신 자료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0일 날짜로 미국의 CPI 발표가 됐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렸던 것처럼 수치가 낮아졌어요. 여기 예측 수치의 흐름이 왜 8.7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 예측 수치의 흐름 부분들이 8.9로 우리가 보고 있었죠, 저번 주만 해도. 그래서 이 예측 수치를 왜 바꿔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표 당일까지 우리가 제가 캡처를 했을 때 8.9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지표를 조사하는 기관이 아마 꼼수를 부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8.7로 예측을 했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는 8.5가 나왔어요. 제가 8.9 수치 정도에 대한 시장 예측이 나와 있을 때 실제 나온 저번 달 수치 대비 아마도 한 0.5% 정도 수준까지는 인하되는 수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봤었죠. 근데 그 수준보다도 0.1이나 더 다운되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CPI가 다운되기 시작하고 있다. 정점을 잡고 다운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최신 PPI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자주 다뤄보진 않는데 시장 영향도 수준에서는 높지는 않고 이제 보통 수준인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죠? 생산자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그 물가 수준이 어떠냐에 대한 평균 수치잖아요. 그 이전에 나오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생산자가 원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추가 마진을 얹어서 소비자한테 팔기 직전에 생산자가 생산하는 판매 상품에 대한 어떤 공장 도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치가 인상되고 있느냐 인하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상되면 CPI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소비자 물가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PI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된 수치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CPI 발표 다음 날 PPI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치가 10%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몇 달 만이냐? 미국 PPI가 6개월 만에 지금 상승률 10% 이하대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월 달에 발표했을 때 9.7을 찍은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7월 발표 수치까지 다 10 이상에서 11%대 이상을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나 CPI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같이 11.3에서 10% 이하대로 내려왔어요. 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겠죠? 그만큼 생산자 PPI가 떨어졌기 때문에 CPI가 같이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PPI도 이제 정점을 찍고 다운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CPI라든지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 부분들,
추가적인 개선하는 부분들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CPI에 좀 영향을 주는 원재료 영향 강도를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봤어요. 10년 서부 텍사스산 중지윤료 원유와 관련된 수치인데 지금 보시면 $87.2죠? 우리가 저번 주에 체킹해 봤을 때 몇 달러였죠? 기억력 좋으신 분. 예, 89달러대를 기록하면서 90달러대가 무너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2달러가 더 다운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죠. 굳이 뭐 하루하루에 일봉을 안 봐도 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도 보시면 아시겠죠. 그때 시점만 하더라도 이게 92, 93이 아니라 95달러 수준 이상 부분에 가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예전 2013년도 4년도 구간 때 고유가 100달러대 이상을 찍은 이후로 안정 유가나 저유가 상태에 들어간 흐름 이후로 고유가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역대 그래프상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유가는 지속적으로 파생 세력에 의해서라도 안정화 무드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급속도의 낙하가 한번 나오게 돼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CPI에 가장 많은 50% 빈도의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유가의 앞으로의 기대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즉 금리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 유가의 방향성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45년간의 우리가 3대 핵심 곡물 가격 차트 변화 저번 주에 봤던 거예요. 역대급 대두 고점과 옥수수 고점, 밀 고점을 사실 찍었다. 밀 고점과 옥수수 고점을 찍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역사적 고점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3차 세계대전이나 뭔가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은 적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운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저걸 볼게요. 3개월간의 흐름을 볼게요. 왜 이걸 보느냐? CPI하고 PPI가 계속 낮아질 수 있느냐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PPI든 CPI든 결국 곡물이라든지 유가 영향도가 거의 70%에서 이상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6월 6일 날짜 기조에 원자재 가격이 사실 가장 높았던 구역 구간 때에 그리고 그 뒤로 여기가 7월 그다음에 여기가 8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 부분들이 이번 CPI 영향을 준 거고 여기가 저번 CPI에 영향을 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 현재 원자재 대두 가격의 흐름이 이때 CPI 9.6을 찍었을 때보다 다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약간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번 달 흐름 부분들, 이번에 발표된 CPI, 8.5 CPI 발표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오름폭을 비교하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8월 16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구간대에 놓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밀하고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CPI를 찍었던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서보다 좋은 CPI 발표가 나왔던 저번 달 수치에 비해서 이번 달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자, 유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PI라든지 CPI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빈도에서는 다음 달 발표되는 PPI, CPI는 추가 낙하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곡물로 따지면은 저번 달 수치나 이번 달 수치나 곡물가가 사실 추가 다운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곡물가와 관련된 CPI 그리고 PPI 영향도는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음 달에 발표되게 될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 달에 발표된 것처럼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즉 8.5 정도가 나온다면 잘 나와봐야 8.2나 8.3 정도로 낮춰지는 수준 이하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두 번이나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5%의 금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지만 미국은 다음 연도까지 맥시멈 금리를 3.8%로 잡고 있고요. FOMC에서 이번에 나온 의사록 부분에 의하면 올해까지 최대 3.0에서 3.5%까지 금리를 이 구간 사이를 조절해가면서 올릴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2.5%니까 맥시멈으로 금리 인상은 1% 상승력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3%라고 한다면 0.5%밖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기회는 3번이 남아있어요. 결국 0.5%인 미니멈을 해준다고 한다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동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1%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빅스텝 한 번에 일반 스텝 두 번 정도를 해줄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와요. 근데 무리하게 3.5를 이번 연도에 올리려고 안 한다라고 한다면 빅스텝이 사실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기본적인 CPI라든지 PPI 예측치를 봤지만 이번 달에 8.5가 나온 CPI가 다음 달에는 8.3이나 8.2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봤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물가지수가 계속 안정화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FOMC에서 결정하는 금리의 인상 각도가 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자연스텝 확률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빅스텝을 할 거냐 일반 스텝으로 전환을 할 거냐에 대한 여부인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CPI라든지 PPI가 FOMC 회의보다 먼저 나와요. 그러면 추가적인 안정화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서 8%대가 붕괴될 수 있는 기대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굳이 연준에서 빅스텝을 하지 않을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에서 일반 스텝으로 돌아갔을 때 추가 금리는 소폭 인상되는 여지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더 이상의 큰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기대치에 강한 상승 흐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나스닥의 주봉 흐름 부분과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증시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온 뒤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지만 상승력이 보시면 연초 2월, 3월 구간 때 저점 구간 때까지 올라가 있어요. 왜 우리 증시는 아직 이 구간 때까지도 올라가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나스닥의 캔들 차트를 놓고 본다면 20주선을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이미 뚫었다. 20주선 지지를 밟아가던 과정이 여기서 연 후반에 붕괴가 됐는데 그 이후로 20주선 조정을 보이다가 뚫어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스닥 시장은 과대낙폭급 반등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어떤 미국 정책이 일반 스텝으로 가게 된다면 더 높은 탄력 강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스닥의 일본 흐름을 다시 놓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그럼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구간대 고점을 돌파해서 이 정도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수치상으로 우리가 봤는데 900포인트 이상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8월이라든지 9월 달까지의 흐름이 앞으로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 금리 방향성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변수였죠. 국내 금리가 지금 2.25예요. 금리 역전이 미국과 함께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빅스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달 25일 날 한은에서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사이에 금리를 다시 미국보다 좀 올려놓으면서 우리 원화 가치의 직접적인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빅스텝이 진행되면서
빅스텍 진행 당일에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관계없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이후로는 일반 스텝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 근데 북한의 변수 별로 없다고 했지만 왜 없느냐? 보세요. 그냥 보면 됩니다. 설명 크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많이 발사했어요. 2021년도 건 안 가져왔어요. 올해만 해서 상반기에만 지금 한 발, 두 발, 두 발, 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뭐 한 발 갔다 두 발 빠지고, 한 발 갔다 두 발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발사했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발사하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와 관련된 어떤 또 부분들, 그리고 종전 변수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일단 지속적으로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부분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전을 생각할 수는 없는 시점이지만 완전 포기를 요구하는 분위기란 얘기고요. 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에 합의를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대화 요청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종전을 좀 유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재수출 합의 및 우크라이나의 맥도날드 매장이 6개월 만에 영업 재개를 했다고 해요. 자, 맥도날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가장 큰 햄버거 업체잖아요. 정보가 가장 빨라요. 결과적으로 종전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시진핑과 대화 요청을 통해서 종전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전쟁 이제 싫은 거야. 젤렌스키도 이제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 분위기인 거고요. 그리고 독일 총리하고 러시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독일 총리가 이제 그랬다고 하죠. 제발 빨리 전쟁 좀 끝내달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제재 다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우리 좀 싼 가스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토와 러시아는 이미 종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종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각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경우 전 세계 주가가 한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외 변수 조건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긴장관계가 아직 있다라는 거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선을 넘지 않을지가 상방장세에 훼손되지 않는 여부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이 진행될지 여부. 우리나라 확진자 지금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는 조금 아직은 적긴 하지만 추가적인 변종이 나올 경우에 또 한 번 세계가 혼란에 휩싸인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변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부분에서 시장은 상승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변수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올 만한 시장 하방 확대는 크게 없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상승 부대 분위기가 커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하반기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오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또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황금별을 잡아라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 갔다 오셨나요? 예, 저는 갔다 왔어요. 아,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저는 경주로 국내로 다녀왔어요. 아, 경주 좋죠. 너무 좋았어요. 요즘 한창 네. 뜨고 있는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휴가를 보통 이제 7월 후반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아,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가죠. 그렇죠. 그럼 날씨가 어떻게 되죠?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고 직접적으로 난방을 하기 시작하죠.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에어컨을 켜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을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가스 사용량이 많아진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종목이 우리나라 대표 종목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어떤 난방을 가스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가스 사용량 증가가 돼서 계절적 수혜라고 해서 대부분 연도에서 가을철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주체들이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화면상의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개입되고 있는 흐름, 특히 연기금이 계속 팔다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여름철부터 물량 부분들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흐름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수급상이었던 흐름 부분들에서 어떤 한 번의 파동을 위해서 모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 부분들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3만 5천 원 지정 저점 부분들을 여러 차례 가져왔던 구간대에서 지금 상방 신호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단기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양봉, 음봉으로 음봉이 어떤 관통 형태가 나왔었는데 다시 양봉이 강하게 오늘 나오면서 양음향 양선 장악 형태가 완성됐어요. 상계봉을 합치면 음봉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평정을 뚫고 연속적인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대에 도래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잡고 한 반달, 한 달 정도 홀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주가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부터 조금 높은 가격인 4만 5천 500원. 그러면은 10%가 좀 넘는 수익 구간대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낮게 잡아도 되겠지만 짧게 잡아도 되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직전 저점을 좀 평균적으로 잡아줬었던 3만 5천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좀 손절과 걱정 없이 상방 10% 넘는 수익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국가스공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또 오늘은 미국의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 가스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다면 또 가스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목표가는 45,500원, 손절가는 35,000원 잡으시고 앞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9시부터 전문가가 무료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 포인트를 잡아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슈팅스탁 지금 추천해드렸던 종목 AS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거를 오늘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해드리겠어요. 목표주가 달성이 된 종목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추가 방향성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방송 추천주로 드렸는데 역시 무료 방송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핵심 가을철, 겨울철 수혜 종목 신규 추천주 제시해드릴 테니까 시간 내시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는 우리 시간 관계상 해드리지 못한 종목들 AS 해드린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참석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